7번째 에피소드는 Scientific Notation입니다. 과학적 표기법이죠. 과학의 표기법인데, 이건 뭐냐니까,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표현할 때는 0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0.00000001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a 곱하기 10의 n성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a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수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합니다. n은 이때 네거티브 할 수도 있고 파지티브도 할 수 있는 인티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10의 5성은 10만, 0이 숫자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죠? 10의 4성은 만, 0이 네 개죠. 세 개, 두 개, 하나, 0성은 1. 이렇게 되고. 또 마이너스 1성일 경우는 10분의 1은 0.1이고, 100분의 1은 0.01, 1000분의 1은 0.001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의 숫자입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같죠?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그래서 300만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100만이고, 100만은 10이, 0이 6개죠. 10의 6성. 3 곱하기 10의 6성을 하게 되는 거죠. 780은 7.8 곱하기 10의 2성. 3은 3 곱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10의 0성. 0.025는 2.5 곱하기 0.01이죠. 2.5 사이에 점이 찍히고 0이 하나, 두 개 째 있으니까 0.0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성. 그리고 0.0003은 3 곱하기 0.0001이죠. 그럼 0이 4개잖아요. 10의 마이너스 4성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보면은 이 A가 A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게 A 곱하기 뭐라고 할 때 이 A 부분을 보면은 범주가 이렇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수가 되죠. 그죠? 연습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9300만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9와 3, 4의 점을 꽁 찍어야 되겠죠?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릿수죠. 자릿수. 0의 숫자가 아니라 자리의 수라고 해야 됩니다. 자릿수. 그죠? 일곱 개 자릿수니까 10의 7성.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29 사이 점을 꽁 찍고 다음에 자릿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10의 마이너스 밑에 거, 자릿수는 밑에 것만 들어갑니다. 10의 6성에서 마이너스 6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수점일 경우에는 제로 점 이후에 있는 자리 개수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냥 자릿수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되죠. 그죠? 이 점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든 간에 점이 있잖아요. 마침표 왼쪽에 있는 자릿수를 헤아리거나, 그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1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10의 n승에서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점의 왼쪽에 있는 자릿수를 헤아리고, n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10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으로부터, 어디 갔나요? 이 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자릿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어떤 경우이든지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자릿수를 헤아리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ordinary decimal point notation을 다시 changing to,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릴 경우, 이걸 돌릴 경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방법. 공 8개잖아요? 8개를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두 개, 다음에 여섯 개를 더 대주면 되겠죠. 여섯 개 더. 그죠? 마이너스 4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공을 하나씩 합니다. 자릿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되니까 세 개로 공을 더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세 개. 이해되시죠? 자. 이번 계산기를 쓰는 거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수로 곱하기 할 가능한 경우인데,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이렇단 말이에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성 그램입니다. 그런 수소 원자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2.70 곱하기 10의 15승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전체의 무게는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이러한 무게의 수소 원자가 이만큼 있으면은 그 전체 합계 무게 합계는 얼마인지, 요것과 요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주면 됩니다. 요걸.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주고 얘랑 얘를 곱해주죠. 베이스가 같으니까, 그죠? 베이스가 둘 다 10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실제로 0을 막 늘어놓고 계산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과학자들은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다루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표기법으로는 이 계산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scientific notation을 해놓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요걸 그럼 한 표기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9승이면은 이거 뒤에 9자리 수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아니죠. 마이너스니까 위 앞에 9자리 수죠. 하나 있으니까 공을 8개를 더 붙이면 되겠죠.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더 붙었지. 그죠? 이거네. 8개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